나 씻다. 하나 둘 셋. 장성준님. 와.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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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죠? 정전된 것 같은데 잠시만 확인해볼게요. 네. 아니 난데. 어 뭐야? 야 이런 극적인 효과를 또. 타이밍. 자 마지막 한. 아 됐다. 아 진짜요? 영원아 영원아 취임새 그만 취임새 그만 취임새 그만. 준아 편하게 다시 편하게. 아니 아니 아니야 편하게 원래대로. 너는 맞추는 애야 그냥 어. 정해져 있어. 원래대로 난 믿어. 형 준비됐어요? 미니, 네. 미닝 멘탈리티. 하나 둘 셋. 태연님. 정답. 됐어 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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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우리 인간 승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됐다. 추가 안주는 머리꼬리 머리꼬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아. 와. 좀 되게 홀가분하다. 뼈를 채우러 가자. 뼈를 채우. 야. 우리 호흡이 잘 맞네. 아 여기서 블루를 먹게 될. 그니까. 상상도 못. 그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연스럽다. 와, 내가 이렇게 술 먹고 앉았네. 와, 진짜 너무 세다. 크게 뭐. 야, 세. 어. 아, 이거. 고생했습니다. 진짜. 와. 생각보다 좀 못 맞히니까 죄송스럽긴 하다 진짜. 아, 그러니까 그거 억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못 맞추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 지금 무슨 아는 너, 사람이었으면 안 너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구나. 눈샷 해야겠다. 안 졸어. 아유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이가 그러면. 야, 영민이니까 한마디 하시죠. 청춘은 바로 지금이니까. 청춘은 바로 지금이니까. 항상 제가 청춘은 바로 지금 하면 청바지, 청바지. 하시면 됩니다. 아 청바지 하면 청춘은 바로. 표정이 너무. 아 근데 너, 네. 너 진짜 몇 살이야? 저 26살. 진짜로 26살이야? 아 영장님 건배사를. 네.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아 멋있다. 아 역시 또래들끼리 있으니까 좀. 청바지. 응? 아 청바지 뭐? 아 그런 거 있어? 아니 그건 아니야. 형 지금 청바지라 그래서 자기만 청바지고. 청바지 무슨? 그거 해준 거 맞아. 설렜잖아 그래서 청바지 해가지고. 형 그거 해준 거 맞아. 설렜잖아 그래서 청바지 해가지고. 승원 씨 그만하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어 수제비가 아니라 조개야? 아니 이거 조개야. 가리비 진짜? 아니야? 가리비? 어, 수제비. 이렇게 생긴 조개가 있나? 비는 비네. 비는 비야. 수제비 가리비. 난 맨정신을 못 있겠다. 야 그런데 같이 누우자. 그럼 기차기 두 개 갔다 와. 가서 적어야지. 어. 그래도 안 뜨는 그냥. 어 아니. 야 미안하다. 역시나 미안해. 미안. 너 이 베개 두 개 사놨어. 너 취했어? 안 취했어. 끝났지. 우리 자러 가요 이제. 안녕. 여기 사랑해. 나 미티 사랑해. 시보야 시청하시는 분들 잘 자요. 잘 자 시보야. 하나의 뿅. 나 눈물 나는 거 계속 먹거든? 빵 안 먹었어. 이걸 맞다. 이거 맛있고. 야, 좋아. 다리 서였었어. 네, 좋아. 상현이한테 맞다. 연영과 그 MP 말고 다 데뷔해가지고 방바닥에서 이거 깔아놓고 먹는 거는 처음인 것 같지 않아? 오늘 너무 잘 먹었어. 재밌더라.
40가에 탑승 거니까. 아니 액지라서 괜찮아요. 광수를 처음 만났는데 포장마차 같은데 여름에 만났어. 그때 이제 얘가 KTF라는 통신사 있었거든요. 엄청 막 한참 부를 때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했는데 얼핏 이렇게 했는데 오리발을 뜨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광수 씨는 오리발을 신고 있어요. 아, 그냥 발이네요. 아니 320이라서 300이지만 웃긴 거 아니에요? 운동화입니다. 운동화선입니다. 꽉꽉 담아서 보시. 근데 진짜 형이 그때 우리말이라고 처음 만나고 23살 때인가. 괜찮지? 괜찮지? 아, 지금 이제 빠져야 돼. 안녕하세요. 그렇게 저를 잘하고 그래요. 내 편할 때인데 내일 내일 출가는 언제 또 그러면 이제 그 노래 부르면 안 돼요. 근데 같은 팀을 해서 너무 영광했어요. 진짜 서울에서 내가 같은 일 할 수도 있지. 네.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봐요. 네. 네, 여기다 옆에서 볼게요. 좀 잘 듣겠다. 죄송합니다. 내 사람 듣는 거네 지금. 현재 9시 반 정도 됐는데요. 식사하실 분들은 식사하시고 그래서 일어나셔서 다음 촬영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먹을 거야? 응. 아침 먹을 거야? 응이요. 안 먹어? 왜? 나 안 먹을게. 네. 여기도 양말 못 봤냐? 어, 나 신었는데. 어. 여기 신었어. 이거 신었어. 있어? 어떻게 됐대? 지금 그냥 나오래? 하고 스물스물 나서도 아 그래? 우리 10시까지 준비하고 뭘? 촬영 10시까지 준비하세요. 이거 옷. 이해할 거 같아? 응. 뭐 혹시? 그거 안 먹을 거야? 너 속 안 좋아? 수호야, 쉬긴 해야지. 네. 그리 형 봤어요. 어? 요즘. 형 가요. 키 어제 들었지. Jolim Jacques. 네, 감사합니다. 아. 와. 해장국 그 잡채. 와. 가서 드세요. 왜 서서 그러고 먹고. 바로 리필 가려고. 먹어봐, 야, 이 먹어봐. 아.
바로 와 국물날 주시네. 네. 와 감사합니다. 야, 네 쓰세요. 안녕. 안녕. 맛있게 먹어. 여기 주세요. 그래. 근데 한 중간쯤 드셨을 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뒤늦게 온 사람들 혼자 먹는다고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뭐했어? 일찍 잤어? 네, 저 이제 다 고락도로 떨어져요. 너무 피곤했지? 네. 근데 뭐... 어제 잘 해주셨어요? 어? 왜, 왜, 왜? 갑자기 아저씨 소리가... 너, 너네 다 일찍 잤어? 네. 아, 우리 게임하고 오니까 없던데? 어제 홈런볼 틀렸다고 그랬어. 홈런볼 틀린 건 좀 그렇지. 응. 아? 맞아. 너네는 그 너네 인물 퀴즈 아니었어? 바다 퀴즈. 맞아. 고구마깡 감자깡 말이야. 아. 너네 뭐였어? OST 맞추기. 아 그거를 했어? 네. 인물 퀴즈를 우리만 한 거야 그러면? 팀별로 다른 거. 아 진짜? 아. 오빠 거기 저기 가래떡도 판다는데 가래떡도 사 먹어도 돼요? 아 먹어 먹어. 와 이 자기의 강렬한 모자는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지금 봤어. 만든 거예요, 아니면? 몰라. YS라는 모자가 있길래. 아, 만든 게 아니라 50분. 아. 뭐야, 모자예요? 세수라도 아, 해야겠다. 아, 형 컨디션 좋은데요? 세수 안 하셨는데도 이렇게 어제 이거보다 심했어. 샵 갔다 왔는데. 진짜. 죄송하네. 네. 네. 맛있겠다. 낭만 있어. 나 이거 먹어야지. 너 거 다 먹어. 나 이거 먹을 거야. 안 뜨거, 안 뜨거. 야, 너 안 뜨거? 난 이거 있어서. 너무 뜨겁네. 어? 겉은 바삭한가 봐. 떡이야. 이거 무슨 소스냐? 꿀. 좋죠. 꿀도 여기서. 야, 형. 누나, 아유, 참. 누구야? 나 머리에도 묻은 거 같아. 아. 맛있어. 응. 아니, 다 먹어. 오, 따뜻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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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떡구이 잘 먹어요. 떡구이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떡구이도 하나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아, 뭐야. 다시 조대로 가네? 범이 갔고 보나 있고 붕이 갔고 연석이 있고 안녕하세요. 침대로 앉았는데 우리 팀장님이 없어. 그러네. 성민이가 해. 민팀이니까 성민이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왜 그래? 거 맞는 거지? 왜 그래라니. 아니 그냥. 왜 그래? 괜찮습니다. 금방 있나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거야? 머리 이 우와 이 갈 머리 숱이 많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볼륨이 있구나. 볼륨 펌 같은 거 있구나. 금방 바로 나와가지고. 아 이런 것도 귀엽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 진짜 불공평하다. 제가 이런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뻐. 저도 형 일찍부터 메이크업 했거든요. 어? 저도 일찍부터 메이크업 했거든요. 아이 뻥치라. 진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잘 잤어? 네. 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많이 잤어. 유나이 안녕. 안녕. 자 지금 이튿날 행사 고시작을 할 건데 오늘 녹화가 있는 연기자분들 다섯 분이 어제 새벽에 퇴근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아 그래. 네 그래서 우리 알보칠이랑 니는 리더가 어제 퇴근을 리더를 새로 뽑아야 될 상황입니다. 와 리더 교체. 자 알보칠은
X가 많아요? 형원이 많아요? 형원 오빠예요. 아, 그러면 형원이 리더를 하는 걸로. 아,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미는 누가? 저희는 수빈이가 하기로 주원 했습니다. 주원 오빠가 한대요. 주원이 많아요? 누구? 주원 오빠가 한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원 씨가 미네 리더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더가 되게 중요해요. 이튿날 게임은 사실 상금이 세다. 와! 어? 상금? 상금이구나. 뭔 게임이지? 뭔 게임이 나왔지? 그런 거? 꽃칼? 꽃갈 끼고 노란색 찾기. 재밌겠다, 재밌겠다. 되게 많구나 우리. 조장님만 안 계시고. 우리 여섯 명. 가을아 혹시 상금 타면 네. 똑같이 나눌까 아니면 그냥 뭐.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애정대로.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또 다음번에 언제 볼지 모르잖아. 자 그러면 대결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한 감정 표현과 연기력이 중요시되는 녹으로 말해요? 녹으로 말해요. 아, 오케이. 아~ 역시 딸내미. 아빠. 자, 간단하고요. 각 팀에서 설명해 줄 사람 한 명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아, 오케이. 3분 안에 누가 더 많이 맞추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참고로 오늘 설명드릴 카테고리는 여러분 뽑기를 통해서 뽑게 되는데 카테고리는 속담, 영화 제목, 음식, 감정. 감정 울분 분노.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도전하실지 뭐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리더가?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냥 가서? 자 그럼 주원씨가 첫 번째입니다. 나오세요! 가자! 파이팅! 자 문제는 누가 되죠? 문제는 제 민혁이 형이 하겠습니다. 자 민혁씨 거기서 하셔주시고 나머지 분들 여기 일렬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아 제발 돈 따가자 마지막 날에. 내가 봤을 때 성민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자 카테고리 어떤 걸 뽑느냐가 사실 여기서 사실 상금을 누가 따가냐가 결정이 난다라고 봐도. 내가 뽑을게. 너나 하지 마. 너 진심이야? 아 내가 뽑을게. 갔다 와. 아 너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저도 불안한데요, 설아 씨. 야, 저도 불안해. 저 어제랑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요?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 좋아졌어. 어제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감정만 잘 못 뽑았으면 좋겠는데. 속담 차라리 속담. 속담 속담 음식 음식 감정만 아니면 돼. 음식이 쉽지. 마라탕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자 뽑았습니다. 아 다 해주겠지. 내가 어 나쁘지 않아. 어 뭐야? 영화인가? 감정? It's 나쁘지 않아. 어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 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영화 제목. 아 나 제일 자신 없어. 아, 나쁘지 않습니다. 영화 제목. 아니 아니 영화 제목 그냥 표현. 아니야 해봐 해봐. 네, 형 할 수 있어요. 영화 뭐였어? 태극기 휘날리며. 옛날 실미도 20년 전에 나온 거 아니야? 미아 아무거나 내봐 생각나는 거. 형 실미도 해봐 실미도. 아니 야 그거 알면 안 되지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아, 바보야. 아니 뭐 내볼게 내볼게. 스타워즈. 정 어 조성 맞춰 스타워즈. 스타워즈. 정 어 조성 맞춰 스타워즈. 야야. 5, 6, 7, 8 미미미미미미 미치고 싶어. 안녕하세요 미니예요. 야 어제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오늘이 너무 좋다. 아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런 분위기로 해야지. 미미미미미미 미치고 싶어. 예. 자 제한 시간 3분입니다. 준비? 화이팅. 시작. 시작. 그냥 해, 그냥 해. 일단 해봐. 일단 해봐. 내가 이쁘? 어? 걸어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니야, 어린 아이야, 어린 아이야. 어린 아이야. 어? 풍선, 선물? 어? 풍선? 어? 걷다가? 어? 없어져? 없어졌어. 이제, 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니야. 아, 됐어, 됐어! 목 왜 이렇게 나왔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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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7번 방의 선물? 오? 오, 오. 자, 기다려. 기다려? 패스! 아니! 아, 왜 이렇게...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기다려. 하, 이거! 이거! 와, 이거 표현하기 어렵다. 아... 가, 해봐, 일단 아니야, 해봐. 가자, 가자. 학교!
크다. 야, 아, 크다. 아, 저 지금 우리 학교는 와! 우리 학교는 잘한다. 기생충! 와! 잘한다. 좋아. 그거 가자. 집. 산. 웰컴 투 동막골. 산 두 개. 산 두 개야? 마운틴. 두 개가 그 중에 제일 높아? 산에 무슨 있어. 산? 무슨 산이야? 백두산. 한라산이야. 한라산. 백두산. 어 뭐야? 어? 여기서 이거 빼? 한땡산. 뭐지? 두 글자. 한산. 좋아. 네 개. 뛰어. 어, 잠깐만. 아, 이거 왜 잠깐만? 잠깐만. 아, 잘한다. 야, 이건 무조건 그 영화일 수밖에 없지. 어. 이게 뭐야? 아, 그거 뭐지? 춤추는 건가 봐. 스텝업. 멈추. 추워. 왜 추워? 야, 레디코 나오는 거. 겨울왕국. 레디코 나오는 거. 야, 이거 뭐더라? 그랬어. 자, 10초 남았습니다. 하도? 자. 강. 3개, 4개? 하도? 이게 뭐야? 활. 세모잖아. 어, 활을 막 이순신 잔려봐. 이순신 장군 나왔어. 이제 나 몰라. 땡, 여기까지입니다. 강사도 됐어? 그래! 하객진! 와, 근데 민혁씨 진짜! 아, 명령이었다. 야, 우리 기생충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기생충 요거 리바이벌 한 번만. 기생충! 야, 이게 대박이었어. 라면 먹는 거. 야, 이게 대박이었어. 라면 먹는 거. 와, 천국이야. 천사! 유진이 믿어. 우리 유진이 믿어. 손득해. 꽤 잘하는데? 아 근데 일단 그걸 잘 뽑아야겠다. 그니까. 처음에 글자 수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손을. 아, 오케이. 글자 수. 오케이. 아, 할만 하겠는데요? 미니 하나도 못 맞춘 거 아니야? 미니만 보고 있게. 무서워. 자, 주성님. 네? 설명은 누가 하죠? 설명은 유진이야. 유진이가 하기로 했습니다. 경력자가 아, 저기 센데? 유진이 잘하겠다. 자, 키워드 조정님 뽑겠습니까? 아, 저희는 미니가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니야, 제발! 저희 뭐 뽑죠, 저희? 속담이 차라리 안 속담? 뭐 남았어요? 저희 감정, 음식 속담. 음식? 간식 해볼까 봐요. 자, 유진 씨. 음식 하나 해봤습니다. 음식이요? 냉면! 스파게티? 내가 봤을 때 그거 생각한 거 아닌데 그냥 무슨 말 왔다 그러는 거 같아. 음식. 이게 어떻게 냉면이야? 내가 봤을 때 탕수육이어도 정답이었어. 뽑아보겠습니다. 음식! 제발, 미니야, 제발. 아, 근데 음식이 진짜 어렵긴 한데.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 속담 나와라. 뭐예요? 음식? 속담이지. 감정? 속담이지. 감정이에요? 속담입니다. 그러면은... 속담은 나쁘잖아요. 야, 소정이 몰라. 나 속담 진짜 모르는데, 큰일 나. 레이 속담 좀 알아? 재영이 있을 거야. 조용히 있는데. 자, 시간 3분입니다. 시작! 야? 아니! 와, 뭐야? 산 넘어 산! 그게 뭐죠? 집! 집?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어? 패스! 어, 훔쳐가다가 뭐.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 아! 꼬리가 개면 잡힌다! 뭐야? 신발. 믿는 도끼 발톱 찍힌다! 가져와? 뭘 훔쳤어? 가져와? 뭘 훔쳤어? 아 미치겠네.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이 게임 이렇게 못하는 사람 처음 봐. 아니 속담은. 저 몰라.
잘해. 설명 잘하고 있어. 무슨 설명이? 아니 속담을 모르면 어떡해. 사실 설명이 거의 완벽한 수준이에요 지금. 팔이 다쳤어? 팔이 다쳤어. 어디가 다쳤어? 발등. 훔쳐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도둑. 이게 뭐야? 도둑. 아 도둑이 재발자리다. 네. 아 미안하네. 싸워. 아 고래. 고래 싸우고 태우고 터진다. 정답. 배. 간? 아 간. 간 쓸개. 쓸개. 간보다 쓸개 크다. 간보다 쓸개 같은데 말이 돼? 간을 내 간을. 간을 내줄 바에 쓸개. 팔을. 야 간이랑 쓸개가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와? 간을. 간보다 쓸개? 간. 아 패스. 야 더 긴 게 나왔어. 아 이거 어려운데? 아 믿는 그 미운 누나 떡 하나 더 준다? 어? 그 사람 맞아?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너는 붓을 들라. 어?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그 나는 떡을 썰 테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뭘 썰어? 이게 뭐예요? 떡. 나 떡을 썰어. 아, 미운이 떡 하나 더 준다? 내가 유진이였으면 울었다. 아이고. 자. 떡을 썰었어. 줬어? 떡을 주기 전에 생각해. 자, 떡. 떡 줄 테니. 떡을 지금 몇 줄째 써는 거야? 패스. 목이 목구에 참프도 참프도 입었군요. 아 뭐지? 참프도 참프도 아니 왜 저래? 뭐 알긴 아는 건데 지금 반대요. 목구멍에 참프도. 아 참프도에 목구멍. 청포도. 청포목. 도포청? 바꾸라고, 씨! 포도청에! 아, 포도청에! 바꾸라고, 바꾸라고! 포도청에! 아, 포도청. 앞길을 바꾸라고! 포도청에 목구멍? 포도청이랑 목구멍을 바꾸르잖아! 목구멍에 포도청? 정답! 아, 목구멍에 포도청. 5분 40초 동안 하셨고요. 사실 3분이 아까 지났는데 그냥 한번 두고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궁금했고 관전평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갤러리 분들 조금 전에 엄청난 설명을 해줬던 우리 민팀의 민혁 씨였나요? 어떻게 봤나요? 일단 설명자 어땠나요? 설명자 제 기준에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네. 맞추는 사람들 어땠나요? 청포도였어요. 자 우리 이광수 씨와 KCM 씨. 자, 누구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KCM 나왔어. 아, 정말 죄송해요. 아침이라 그래, 아침. KCM. 이거를. 너무 방심하고 있다 당했다, 지금. 와, 나 깜짝이야. 아침이라 그래, 아침. 아, 케이크만. 관절평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청포도 묵군요 형은 이거 진짜. 그 앞으로 자. 한 사람의 인생을 떡을 한 30줄을 썰었어요. 유진이가. 여기는 선수가 누군가요? 제가 문제. 아, 야 전문 선수가 또 등판하나요? 아, 반칙이에요. 아, 전문직 나왔어. 거의 매주 이 게임을 했습니다. 녹화가 아닐 때도 집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 게임을 즐겨합니다. 파이팅. 가라 뽑아줘. 아, 제가 뽑겠습니다. 자, 사실 감정과 음식 둘 다 달리는 건 굉장히 있었습니다. 아, 감정만 아니면 돼. 이
감정! 감정만 아니면 돼. 감정! 와! 네,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난이도거든요, 감정 표현은. 감정으로 1등 하면 돼요. 보여줘, 보여줘! 할 수 있다! 다 했잖아, 옛날에 연기 배우면서 다 했잖아. 자, 몇 글자인지, 몇 글자인지도. 힌트 드리자면 단순히 기쁘다, 슬프다 이런 수준은 넘어선 감정이다. 아주 미묘하고 복합적인 감정이다. 근데 이게 뭐 합성어는 아닐 거 아니야. 막 불현듯 외로움 이런 건 아닐 거야. 그거는 형! 거기까진 가지 않지만. 아 모르니까 감정 지금 표현하고 아예 전혀 못 봐갖고 뭐가 나오든 표현해내겠습니다. 와~ 연습 문제 필요 없나요, 영수 씨? 연습이요? 네. 외로움? 슬프다! 외로움! 설레. 기쁜데 슬퍼! 어, 맞아! 기쁜데 슬퍼. 특이합니다. 어? 있나봐. 요 정도 있나요, 요 정도? 요 정도 바로 시작해요. 오~ 진짜! 강하지 않을게요, 강하지 않을게요. 침착하게 준비 시작. 어? 정답! 헬퍼 팀! 안경 목소!